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9월 결의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나라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에 앞서 다음 주 중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이후에 우리도 그에 상응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검토해왔다며 미국도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도 추가적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했다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상징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